One of best news today is about wedding of two stars Hyun Bin and Sun Ye Jin. According to one journalist predict the wedding will be on September. Now let's watch the full video. So that you will understand. But before we start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hit the bell icon for more updates. Please like and share. Thank you. 네, 누군가 결혼, 특히 스타들이 결혼할 때 과연 어디서 어떻게 하냐를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게 신라 호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이들이 결혼할지도 궁금해하는데 요즘은 결혼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아들끼리 결혼을 하는 게 점점 추세가 되고 있어요. 손예진, 현빈 둘 다 사생활 유출에 거의 없이 조용히 행동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약 결혼을 한다면 가족들과 양가 가족들만 조용히 만나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라고 조용히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관측의 기대가 실립니다. 지난해 배우 소지섭 씨가 결혼을 했는데 소지섭 씨의 결혼식 안 치렀습니다.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끼리 만나서 상견례하고 조용히 밥 먹고 결혼하기로 한 다음에 그들이 주거하는 지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요. 그때 언론에 공표를 했어요. 아마 현빈, 손예진이 부부가 되더라도 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This is our wedding. The wedding of Hyun Bin and Sun Ye Jin. 그거에 대해서 사실 답을 내리기 힘들어요. 그래도 저한테 어느 정도의 답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자, 근데 왜 9월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아까 말한 영화 크로스 있죠. 손예진 씨가 출연한 할리우드. 이게 원래 올해 4월부터 한국에서 출연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내에서 촬영이 어려워요. 이게 9월로 연기됐어요. 9월까지 공백이 시간이 빈다면 이 시기가 그리고 현빈 씨도 이미 영화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두 사람 둘만의 시간을 갈 수 있는 장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결혼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과 전망에 아무래도 무게가 실립니다. We hope this prediction will be happen. Thank you for watching, guys.